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 학습입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기 전 개발 환경 세팅과 기초적인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지식이 필요하고 필수는 아니지만 원활한 튜토리얼 시청을 위해 챕터 1에서 챕터 3의 리액트 네이티브 튜토리얼을 시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실습에 사용한 코드는 GitHub에 올렸기 때문에 참고가 필요하신 분은 해당 링크로 들어가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 네이티브의 내비게이션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에 대해 설명하기 전 웹에서의 화면 전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웹 브라우저에서는 앵커 태그를 사용하여 링크를 통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URL은 브라우저의 히스토리 스택에 푸시되고 사용자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브라우저는 히스토리 스택의 맨 위에 있는 항목을 팝하여 이전에 방문한 페이지로 돌아오는 스택 자료 구조로 화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웹 브라우저처럼 전역 히스토리 스택에 대한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에 브라우저처럼 화면 전환과 화면 이동의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인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앱이 하나의 스택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웹 브라우저가 히스토리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은 경로간 탐색을 할때 네이티브 제스처와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두 가지 이상의 종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중첩 내비게이션 처리를 지원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명령어로 필요한 유틸리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pm install React Navigation Native 이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입력하기 전 이렇게 expo 프로젝트가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expo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npx create expo app 그리고 프로젝트 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 작업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명령어인 npx expo install react native screen react native safe area context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방법 중 하나인 스택 내비게이션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내비게이션은 버튼을 눌러 화면 전환을 할때 많이 사용됩니다. 스택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install react navigation native 스택을 입력하여 해당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이제 스택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준비는 완료되었는데요. 스택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 주요 함수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먼저 create native stack navigator는 이 함수를 실행하여 반환받은 내비게이터와 스크린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컴포넌트는 하위 요소로 스크린 컴포넌트를 사용하여 경로를 구성합니다. 내비게이션 컨테이너 컴포넌트는 내비게이션 트리와 내비게이션 상태를 관리하고 app.js에서 매핑된 내비게이션을 렌더링합니다. 한번 예제 코드를 활용해서 두 개의 화면을 구성하고 스택 내비게이션을 매핑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 리드미에 정리되어 있는 예제 코드를 사용하여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이 예제 코드를 참고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링크에 들어와 리드미 파일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실습을 하기 앞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내비게이션 설정에 필요한 컴포넌트와 함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임포트해야 합니다. 먼저 내비게이션 컨테이너 컴포넌트는 리액트 내비게이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에서 임포트해와야 하고, 크리에이트 네이티브 스택 내비게이터 함수는 리액트 내비게이션 네이티브 스택 라이브러리에서 임포트해와야 합니다. 이렇게 임포트해온 크리에이트 네이티브 스택 내비게이터 함수를 실행을 시켜 변수의 객체를 초기화하고, 이 변수를 사용해서 내비게이터와 스크린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이 스크린 컴포넌트는 뷰를 매핑하는 데 사용되며, 먼저 네임이라는 프로퍼티를 초기화해서 이름을 정해주고, 컴포넌트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서 이 매핑할 컴포넌트를 이렇게 매핑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핑된 뷰는 내비게이터 컴포넌트로 감싸서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뷰들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내비게이션은 내비게이션 컨테이너로 감싸서 app.js에서 렌더링 합니다. 한번 이거를 복사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app.js에 있는 코드들을 다 지우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홈 스크린 컴포넌트를 렌더링한 걸볼수 있습니다. 아직 화면이 한계이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의 화면간 이동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화면을 한개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스크린이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더 선언을 해서 스크린 컴포넌트에 매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스택 크리에이트 네이티브 스택 내비게이터 이 구문까지 지우고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R키를 눌러서 재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재실행을 해도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이 스택 내비게이션은 버튼을 눌러서 화면간 이동을 구현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벤트를 저희가 아직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버튼을 생성해서 한번 버튼을 누르면 디테일 스크린에 이동하는 것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내비게이션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택 내비게이션에 매핑된 모든 뷰는 프롭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객체를 전달받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내비게이트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자신이 이동하고 싶은 뷰의 이름을 매개변수로 넘기면 해당 뷰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트를 사용을 해서 한번 버튼을 누르면 이동하고 싶은 뷰로 이동하는 그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홈스크린 컴포넌트 함수에서 매개변수로 전달을 받을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프롭을 통해서 이 내비게이션을 전달받을 수 있는데요. 버튼에 사용을 할 것입니다.
버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액트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버튼을 임포트해야 합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해오면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튼의 이름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틀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서 버튼의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go to detail 이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nPress라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이벤트가 실행을 할 건지 그 이벤트 실행 함수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화살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함수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킬 함수 내용은 navigate. 이렇게 이 함수를 사용할 건데, 맥의 변수로 이 디테일 뷰의 이름을 넘길 것입니다. 디테일 스크린의 뷰의 이름은 디테일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태그를 닫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재실행을 시켜 주시면, 버튼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go to detail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디테일 뷰에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택 내비게이션에 대해 실습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화면 하단의 탭으로 화면을 전환하는 바둠탭 내비게이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둠탭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둠탭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네,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기 전에 만약에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을 해서 실습을 다시 진행하신다면 이전에 설치했던 리액트 내비게이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저는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프로젝트에서 실습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npm install react navigation bottomtaps 명령어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바둠탭 내비게이션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이 바둠탭 내비게이션은 스택 내비게이션처럼 사용 방법이 비슷합니다. 먼저 create 바둠탭 내비게이터를 임포트 해와서 이 임포트 해온 함수를 실행해 스크린, 내비게이터 이두 개의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내비게이션 매핑을 해줍니다. 저희는 예제 코드를 사용을 해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이 예제 코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코드를 살펴볼 건데, 먼저 홈 스크린, 디테일 스크린이라는 컴포넌트를 함수형으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내비게이션 컨테이너 컴포넌트와 create bottomTap 내비게이터 함수를 각각 라이브러리로부터 임포트 해옵니다. 그리고 create bottomTap 내비게이터를 실행을 시켜 객체를 반환받은 뒤에 이탭 변수를 가지고 스크린과 내비게이터 컴포넌트를 사용합니다. 이 탭의 스크린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위에 선언한 컴포넌트들을 뷰에 매핑을 해서 이제 내비게이션 뷰를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뷰들은 내비게이터 컴포넌트로 감싸서 내비게이션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컨테이너로 다시 이 구성된 내비게이션을 감싸서 app.js에 렌더링을 합니다. 아까 스택 내비게이션 코드와 차이점은 여기 홈스크린 컴포넌트 내부에 버튼 컴포넌트가 없다는 건데요. 이 바둠탭 내비게이션은 화면 하단에 있는 탭을 통해서 화면을 이동하기 때문에
따로 버튼을 생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코드들을 복사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실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렌더링을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있는 탭을 통해서 화면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홈 탭을 누르면 홈 스크린이, 디테일 탭을 누르면 디테일 스크린이 이렇게 뜨는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버튼이 없죠. 여기 화면에 탭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따로 버튼이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둠택 내비게이션 실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투두 앱을 만들어 볼 건데, 그 투두 앱 초기 내비게이션 세팅을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